응급차에 탄 위급한 산모,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아도 될까요? 그냥 받는 건 상관없지만 원활한 분만을 위한 약물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인,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검사를 해도 될까요? 실제로 위급 상황에 따른 조치로 심전도 검사를 했다가 보건소에 신고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병원 영업정지까지 가능하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조치는 240여가지가 넘는데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4가지뿐, 법을 지켜서는 사람을 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응급실이 과부하가 돼서 뭐 간호사가 바쁘고 의사가 바빠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분명 배우고 그 사람한테 뭘 해야 될지, 뭘 해줘야 될지 알고 다 경험했던 부분이고. 대학병원 5년차 응급구조사 정민호 씨는 법 때문에 눈앞에 응급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보통 흉통, 심근경색 환자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서 먼저 심전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조사들이 심전도를 그 환자한테 가져가서 팔다리 가슴에 이제 부착을 해놓고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의사를 불러서 누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찍는 게 아니지 않냐. 나름대로 우리 편법이랍시고.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가 불법이라 이들은 세팅을 해놓고 소리질러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버튼만 누르러 뛰어오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에겐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더 황당한 건 국가자격시험인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심전도 검사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응급구조사가 받는 보수교육에도 들어있습니다. 커리큘럼상 심전도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강의가 있었고 국가고시경으로 실기 과목으로 포함된 필기 과목으로도 시험까지도 치고 있고 교육만 하고 받기만 하면 뭐하냐. 지금은 불법이니까. 법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건 합법인데 채혈하려고 빼는 건 불법이랍니다. 이를 통해서 해피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채혈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정맥로 확보를 우리가 해놓고 채혈은 또 다른 사람에서 또 찔러서 또 해야 되는, 환자한테는 두 번 찔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는 불안한 요구가 이뤄집니다. 학원비도 주지 않고서 말이죠. 그 간호부장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지 우리도 걱정으로 안 걸린다.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도움이 많이 되어서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법 몇 글자 때문에 못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의 업무 범위로 명시된 게 응급구조사는 14개뿐인데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로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정지 환자를 만났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전기충격을 주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업무 규정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을 못 쓰는 거예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직역까지도 있는 거니까 좀 더 다른 직역 간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복지부는 올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